저 샘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놈을 올래? 요걸 올래? 전화번호 직접 얘기해, 그러면. 010-3643 네. 2000번. 몇 개월 기다리셨어요? 내가 2월 달에 신청했어, 2월 달에. 아, 그래요? 그러면 4개월 가까이 기다리셨네. 어떻게, 뭐, 보지도 안 해. 만족은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동영상을 하도 많이 봐버려 갖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거 영상.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름만 올리지만. 아, 예, 알았습니다. 싱그러운 6월에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톤 본점 야외 골프 어프로치장을 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톤 블루맨 하이드문 차량이 이렇게 잔디밭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사연도 한번 담아봐야 되겠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하이루프 디자인, 늘 설명하듯이 기아 순정과 비교, 그리고 썬팅은 노블레스 솔라가트 Z가 아닌 노블레스 스트라우스, 즉 반사가 아닌 필름으로 반반사로 했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석쪽 늘 설명드리지만 나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등이 이번에 마트원에서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꽃, 즉 많은 분들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많이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이렇게 리무진 글자가 붙어 있는 SW 차량이고요. 아래쪽은 보시면은 아마도 차박 캠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챌 겁니다. 현재 무시등이터가 장착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차량도 역시 고객님께서 신중히 선택하시고 또 실내 리폼 역시도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한 리폼 내용 궁금하시면 가시죠. 1열 2열 동시에 열겠습니다. 자, 아침 햇살이 이렇게 왼쪽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열 2열 한 번 동시에 열었는데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렬쪽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시그니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에 어제 GV066 나간 것처럼 이렇게 네이비 컬러, 그리고 풀 트리밍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7인승 1열 2열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각각 240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도 취향 있으시면은 과감히 투자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오늘 설명드렸겠지만 이렇게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당연히 기능, 즉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유튜브 현재 실행 중이고요.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 혹은 이동식 와이파이 에그라는 와이파이만 구입하시면, 월정률을 내시면 핸드폰에 핫스팟 연결하지 않고 그 에그를 통해서 시동을 켜면 언제든지 바로 유튜브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팁 드립니다. 자, 아래쪽은 모노륨으로 그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어울릴진 모르겠습니다만 라인 매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열 쪽. 자, 우리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의 인기가 많은 이유, 바로 이 릴렉션 시트죠. 릴렉션 시트. 오늘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릴렉션 모드를 취하고 영상 담고 있는데요. 바닥 쪽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레일 연장을 안 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평탄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우 브라운, 즉 우리가 다크 브라운은 많이 영상에 다뤘는데 로우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색상은 지극히 사용자의 취향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달리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자, 측면 쪽 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제야 허니쿤 블라인드, 하드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여름철 햇빛 그리고 열기 한기 그리고 차박시의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상부 쪽도 매일 설명드립니다만 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상부 쪽 비치고 있습니다. 상부 쪽 전체적인 디자인들 설명하듯이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비교 환영하고요. QHD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수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등은 기아 순정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다양한 색상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 아투원에만 있는 기능이고요. 가장 이보다 더 중요한 기호는 다가온 여름철에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에 송풍구에서 확산형 팰리세이드 송풍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덕투 구조가 아투원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 상부 쪽 비춰보았습니다. 자, 본 차량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아마도 아투원 24 채널에 처음 담는 컬러 그리고 레일 방식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차량은 후석에 싱킹 시트가 아닌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2열을 앞으로 당기지 않은 상태 레일이 연장이 안 되면은 실내에서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작업했는지는 한번 추후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측면 쪽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후석 쪽에서도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오픈합니다. 공사의 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고요. 현재 후석 승차 모두 후석에서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3열에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즉 평소에 6명이 움직일 때 성인이 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모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트렁크 공간, 승차 6명이 승차할 경우에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남고요. 그 아래쪽에는 또 다른 수납 공간, 즉 싱킹 공간에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그 자리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본 차량은 전기장치 없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침대 모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최대한 쭉, 자, 2열 시트가 닿을 때까지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4명이 승차한 상태에서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모드. 이 상태에서 침대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고장이 없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동 침대 시트 스위치 그리고 등판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역시 매일 설명드렸다시피 방석 부분 수평 맞춰줘야죠. 손가락 하나면 끝. 방석 부분이 등판 부분과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 상태 다음에 팔걸이는 당연히 뭐 열선 확인해야 되겠죠. 본 열선은 메인 버튼 즉 보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주 배터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동을 껐을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합니다. 일단 꺼놓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팔걸이를 내리면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2열 레일을 앞으로 롱레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3열에 침대 시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테일게이트 닫히죠.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에 설명 빠뜨린 거 이렇게 캠핑 등 확인해야 되고 허니콤 블라인드에 있는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오케이, 테일게이트가 닫혔습니다. 측면에서 설명 이어가면은요, 자, 2열에 평소에 승차 모드 즉 9인승의 승차 모드 포지션 9인승 시트의 승차 모드 포지션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후석에는 이렇게 안락한 전동 침대 시트 완성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부분에 언더 서포트를 펼치지 않으면 최대 1560의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즉 어른들이 잘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열 시트가 레일이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지를 않기 때문에 테일게이트를 닫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1560 사이즈의 그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1850 사이즈를 얻고 싶다 하면은 방법,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맞춰 보시죠. 자,
더 넓은 침대를 얻기 위해서는 딱 방법은 한 가지. 즉 테일게이트 문을 개방을 하고 시트를 뒤로 밀어서 바깥쪽으로 빼내면은 1850 침대 시트도 사용할 수가 있다. 즉 후석에 리어 텐트 정도 하나만 있으면은 시연할 수가 있고, 본 고객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요트 바닥이 너무 예쁘고 그런데 요트 바닥 앞에 레일이 튀어나오는 게 보기 싫다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취향 존중합니다. 자, 후석 쪽에 한번 테일게이트를 열고 침대 시트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2열에 전동 침대 시트를 뒤로 이렇게 뺐을 경우에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이 상태에서 역시 언더서포트 올리면은 바로 시트가 연장이 됩니다. 즉 손가락 하나면은, 아트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오래 써야 되거든요. 10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전체 길이는 늘 설명했다시피 1750, 더 연장을 하려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주면 최대 1850 사이즈의 침대 시트가 차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승차 모드가 80%, 그리고 취침 또는 캠핑 모드가 한 20%로 볼 때에는 이런 모드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쪽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다시 한번 비춰보는데 최대 길이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아트원의 명물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깥의 풍경, 6월의 녹음진 풍경, 아침 햇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내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과연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구입할 만한지 한번 가성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침 일찍 나와서 방송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해가 뜨고 있습니다.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트원24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 빨리 사고 싶다, 아니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역시 더위가 예고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